저는 사실 몸으로 봉사는 잘할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봉사는 좀 약해요. 이런 자리에 서는 걸 부담스러운데 뭐 홍공화 장로님은 저희 이제 같은 구역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또 알고 지내셨는데 아까 또 원로라고 하시니까 저는 원로라는 말씀을 좀 빼고 싶어요. 아직 뭐 한참 정말 정정하시고 젊으신데 원로라고 부르기는 조금은 좀 생소한 말씀 같아요. 저는 이제 장로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서열이 아주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. 그 이제 홍공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 이제 한 사단장벌, 그다음에 이제 전 회장님은 뭐 한 참모장쯤 되시니까 감히 가서 말을 못 붙이는데 우리 바로 이제 상병 정도 되시는 부위원장님은 뭐 저한테 잘해줘요. 일병에 속하는 분들은 또 올 때마다 군기를 잡아가지고 요즘 이제 한참 그 적응을 하려고.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군데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홍준기 안수집사님을 알므로써 제가 해외 선교회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. 교회 봉사하면서도 참 저희들이 집수리를 어려운 집을 한 2년도 해보고 그런 거를 할 때 정말로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만석동 그쪽에서 참 쪽방촌을 많이 가서 봉사를 해봤는데 물론 먼지나고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분들에게 끝나고의 그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 고마워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은 가서 일만 했지만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 부의장 아무튼 붙자마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또 결국은 이제 본부에 또 부위원장으로 갔어요. 그냥 아무튼 저는 뭐 사역의 은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은사로 알고 뭐 해외 선교에도 조금만 미력 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